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마존을 리뷰할 텐데요. 저번에는 아마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봤다면 오늘은 파이낸셜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좀 보고 그리고 좀 트렌드를 보고 언제 사야지 좀 쌀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go. 네. 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아마존은 계속 발전하는 회사고 거의 뭐 독점하고 있죠. 뭐이 회사가 나중에 나아질지 뭐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을 생각했을 때 제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쌀때 살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좀 사는 게 좋을까? 뭐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탈을 좀 보겠는데요. 펀더멘탈도 뭐 그냥 뭐 10K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좀 트렌드만 좀 볼게요. 뭐 3년 동안 어떻게 트렌드가 돼 있고 또몇년 동안 트렌드를 봤을 때 아, 요 정도면 좀 싸겠다. 요 정도면 좀 사야 되겠다 하는 걸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이낸셜을 볼게요. 파이낸셜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프라이스 퍼북 레이시오가 18.4이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퍼 캐시 플로우가 27.92. 그리고 프라이스 퍼 세일이 4.44. 그래서 프라이스 퍼 세일이 아무래도 매출액으로 봤을 때 제일 낮죠. 그만큼 매상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라이스 퍼 어닝이 88.50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좀싼 거죠. 아마존을 봤을 때는. 뭐 아마존은 거의 모나폴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쌀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래서 growth를 좀 볼게요. 그래서 3년 동안 annualize 됐을 때 revenue가 매해 27.3% 정도가 늘고 있고요. 굉장한 거죠. 거의 startup 수준이죠. operating income은 1년에 51.45%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Net income은 거의 70%가 느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return on equity가 제일 높고요. 24.95%. 그리고 return on asset이 7.2%.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 한 13%. 그래서 요거는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Net margin이 좀 작죠. 4.99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작은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이유는 박리다매잖아요. 이거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은 뭐싼걸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뭐 넷마전에 이렇게 낮아도 괜찮습니다. 레비뉴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트렌드를 좀 볼게요. 그래서 레비뉴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1년에 레비뉴가 177빌리언이에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넷마진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5% 정도래도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operating income을 약간 밑에 보시면 4.1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거의 뭐두 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60빌리언 달러가 늘었으니까 레비뉴가. 그래서 232.89빌리언,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0빌리언, 그리고 지금은 321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사람들이 나가서 살수 없으니까 좀더 아마존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비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operating income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4빌리언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2빌리언. 3배가 넘어요. 와, 정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비뉴가 몇만 불하는 조그만 구멍 가게가 뭐 두세 배로 레비뉴가 뜬다면 그건 뭐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아마존처럼 1년에 버는 돈이 4조 이상인데 그걸 3배를 번다, 1년 안에?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아마존이 해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2빌리언, 2019년도에는 14빌리언, 지금은 16빌리언. 넷인컴을 보시면 넷인컴이 3빌리언,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배 이상 돼서 10빌리언, 2019년도에는 11.5, 그리고 지금은 13빌리언. 그래서 뭐 거의 계속 늘어나는 게 20% 이상 넷인컴이 올라가고 있죠. 트렌드는 계속 업트렌드예요. 굉장한 거죠. 밸런스 시트를 좀 보게 되면요, 에셋이 뭐 당연히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31, 2018년도에 162, 그리고 2019년도에는 225 billion, 그리고 올해는 258 billion.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 올라가고요. 뭐 debt도 올라가고요.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이렇게 잘 보는 회사인데. cash flow로 넘어갈게요. cash flow를 보시면 operating cash flow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2017년도에는 18빌리언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30빌리언. cash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38. 그래서 거의 뭐
뭐 30%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얼추 두 배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free cash flow도 계속 올라가죠. 6.48 billion, 17 billion, 21 billion, 26 billion. 이게 밀리언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한 스타트업인데 아 빌리언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파이낸싱을 좀 보게 되면 좀 눈여겨볼 게 파이낸싱이 이제 돈 빌리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는 9.86 빌리언이었다가 계속 돈 빌리는 게 없는 거죠. 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존을 생각했을 때는 언제 좀 싸게 살까? 그거 정해놓고 그때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근데 그걸 못 샀어요. 왜냐하면 많이 세일할 때 사려고 정해놓은 거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거를 터치를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긴 하지만 가치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등치도 크고 지금 마켓캡이 1.5 trillion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그 매출액을 좀 보는데 이게 과연 5년 동안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3년부터 지금 화면에는 보이는데요. 프라이스 퍼 세일이 5년 에버리지가 3.62예요. 근데 지금이 4.44. 그래서 지금 좀 비싼 거죠. 스탁 프라이스가 세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좀 내려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좀 스탁 프라이스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에 저번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3,200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3,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스탁 프라이스가. 그래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될지, 아, 지금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한 주가 너무 비싸니까 좀 사기가 힘들어요. 아 뭐 어쨌건 price per earning을 볼게요. PER을 보면 5년 PER이 200이에요. 203. 지금 PER이 88.78. 그러니까 PER로 봤을 때는 지금 싼 거죠. 5년 average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죠. 하지만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는데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스탁 프라이스가 2배 정도가 됐어요. 2배가 넘었죠. 그런데 PER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부터 보게 되면 2018년도에 84, 2019년도에 81, 그리고 지금 88. 근데 스탁 프라이스는 2배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earning이 스탁 프라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verage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진행해온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스탁 프라이스가 그다지 비싸지는 않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했을 때는 지금 3,000불이지만 그다지 비싸지가 않다. 왜냐? earning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회사를 더 값을 쳐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사는데 커피숍이 1년에 10만 불을 벌어요. 근데 내년에 가봤더니 20만 불을 벌어요. 그럼 그 커피숍이 작년 그 가격으로 안 팔죠. 더 돈을 줘야 팔죠. 왜냐하면 지금 매상이 올랐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면요. 캐시플로우도 2018년부터 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5년 에버리지가 30.52인데 지금이 27.92. 그래서 좀 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돈 아껴야 되는데 한 주 정도 큰맘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옛날에 1000불 때 살려고 했는데 그때 못 샀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아, 그때 비쌌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어쨌건 다 핑계죠. 제가 좋아하는 PEG를 볼게요. 이게 PE ratio를 growth ratio로 나눈 거죠. 5년 average가 2.66인데 지금 1.17. 낮은 편이죠. 다른 데는 뭐 2, 3 뭐 이런 게 많은데 지금 1.17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뭐 2017년만 빼놓으면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growth rate이 좋다는 거죠. PE ratio가 이렇게 높은데 막 100met, 뭐 900met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PEG ratio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이 PEG ratio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operating performance를 좀 볼게요. 그래서 return on asset이라든지 return on equity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요. 5년 average가 4.67이에요. return on asset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asset이 얼만큼 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 돈을 버냐.
5년 에버리지가 4.67%인데 지금 7.2%예요.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에버리지에 비해서 리턴 온 에퀴티 또한 높아요. 5년 에버리지가 18.10%인데 지금 아마존이 24.95%를 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에퀴티가 높아진다면, 에퀴티는 그 스탁 프라이스잖아요.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면 리턴 온 에퀴티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에퀴티가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또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구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아졌어요. 솔직히 저번 영상 찍을 때만 해도 그냥 그랬거든요. 조금 비싸지 않나 했는데 지금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한 7, 8%가 떨어진 거거든요. 저번 영상 찍을 때랑 지금이랑.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가 3,004불이에요. 조금 더 떨어지면 사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그때 떨어졌을 때가 1900불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1900불 선에서 떨어졌다가 뭐 1800불 83전 뭐 이렇게 1900불 얼추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 게 345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 이상 떨어져서 3004불 48전 떨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한 1500불이 올랐다가 지금 한 400불이 떨어졌다. 한 30%가 떨어진 건데요. 오른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 숫자가,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뭐 모멘텀으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들지만 괜찮지 않나, 3000불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지금 뭐 대선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싼 주식이잖아요. 게다가 디비던드도 없고 하락장이 온다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싸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사는 걸 보류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애플,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그거 정도는 지금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하락장이 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좀 줍줍 하셔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모닝스타의 스타 레이팅이나 모닝스타에서 얘기한 걸 좀 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타 레이팅은 3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모닝스타가 생각하실 때 좋은 거고요. 그 봇 레이팅이 와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닝스타가 이 회사를 소개하고 지금 샀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격이 3,40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굉장히 버겐으로 사는 거죠.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영상을 보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